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7회 연속으로 올랐네요. 네. 주요 국가가 올린 나라가 중국, 독일, 일본,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연방, 네. 싱가포르와 네. 함께 한국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렇군요. 네. 이제 저거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1년에 두 번 4월하고 네. 10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요. 우리 이상하게 한 달 늦었어요. 늦게 나왔는데 네. 저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네. 두 번째인 GDP 대비 경상흑자 4.7%에 걸렸습니다. 아, 예. 예, 저게 이제 2% 이상이 넘을 때는 아, 여기요. 예, GDP 예, 되는데 경상흑자 여기 2% 넘으면 요게 관찰 네, 대상국인데 우린 4.7% 많이 넘었네요. 네, 많이 넘었지만 그래도 하나 걸릴 때는 관찰 대상국에 빼주거든요. 그래서 아. 인도하고 스위스가 네. 뭐 저번 가을 편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빠졌고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서 한 번만 더 가면 가을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빼려면 뺄 수 있는 거예요. 뺄면 뺀 정도가 아니 저 정도는 빼줘야 돼요. 이거는 빼야 되는데 감정이 동맹국으로 조금 저거를 보시면요. 저걸 예. 보시면 아, 뜬금없이 이탈리아가 들어갔어요. 아, 예. 예. 이탈리아 저 예. 보시면은 예. 괜찮거든요. 뭐 320억 달러에 2.5% 저건 뭐 조금만 저 이렇게 저 하면은 저거 다 빠지는 건데 네. 이탈리아 들어간 게 야, 또 아. 제가 DC에 전화를 했잖아요. 아, 예, 예. 아, 이탈리아가 중국하고 1대 1로 거기 아. 서방의 최초로 제가 사인한 데 아니에요. 아, 1대1로 이렇게 쭉 뭐 유럽으로 그러니까 가자는 거. 이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에 한 또 방편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요번에 새로 들어간 데가 베트남, 말년, 싱가포르인데요. 네. 저기도 잘 보시면은 네.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자,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에서 우회 수출하는 데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저기 했고, 자. 아까 이봉규 앵커께서 지적해주신 한국 빠질 수 있는데 빠질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빠진 거는 그 메시지예요. 조금만 니네 지금 저 협조 안 하면 알아서 해 이거거든요. 환율 저 니네 조작국으로 해버린다. 아 환율 저 미국에 있는 모든 공적인 이 뭐 거기에 지금 참여를 못하게 되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로 네. 사실은 굉장히 내구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활동한 것 같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문장이 재무부 보고서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 뭡니까? 예. 2013년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불 미만이 된 것은 처음이다. 재무부가 그 말을 거기다 깍 써요. 아니 우리나라 수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달리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특기는 무역하고 수출하는 건데 그게 200억 불이 안 되는 거예요. 유현진이가 왼손이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까지 가는 거를 재무부가 아주 적시까지 하고 이런 건 2013년이에 처음이다 이럴 때 이거 갖고 가슴이 아파야 되고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진짜 잘못했습니다. 석고 대죄해야 될 부분인데 네. 저거 지금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지금 뭐 해가 다음번에 빠진다고 지금 조하고 있단 말이죠.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네. 뭐 200억, 300억 돼 갖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정도 가지고서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빼줘야 되고요. 빼줘야 되는 건데 미국이 그만큼 한국을 아직 좀 이렇게 그러니까, 못 믿어하고 그렇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관찰할 거야 이렇게 보는 네. 그 다음에 요번에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옥죄느라고 저 뭐 200억 달러 뭐 경상흑자 그 비율 그 외환시장 개입 그 기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 개입도 8개월 이상 되면은 네. 뭐 저쪽이 됐는데 이번에 6개월로 내렸고요. 네. GDP 경상흑자도 3%였는데 그것도 2%로 내렸고 네. 대미 무역흑자도 이제 400억 불 이상의 규모의 무역을 네. 하는 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옥죄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기분이 나쁜 거죠. 예, 일본 같은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680억 달러래요. 우리의
거의 3배, 예. 3배가 뭐야? 3배 넘네. 네, 3배 넘죠. 3배가 넘게 일본은 이렇게 무역 흑자를 거두고 여기도 걸렸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빼주고 싶어도 뺄래야 빼주고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거 180억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기는 해당 상황에 200억 달러도 안 됐고 이거 조금 넘었다고 끼워준 거는 찍혔다 한마디로 네. 미국에 찍혔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9시에 장 열자마자 우리나라 환율이 5원 80원, 6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196원이 됐어요. 뭐 2000 돌파했다는 네, 얘기 있던데 아니, 처음에, 아직은 거기까지 하고 처음에 그렇게 치고 나가놓으니까 사실 환율이 오르면 뭐 네. 수출이 잘 되고 그렇지만 좋은 네. 점도 있지만 환율이 올란다는 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경제가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절치부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네. 뭐 큰 뭐 흐름은 관찰대상 거고 다음번에 빠진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못 살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빠지는 게 그게 좋냐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자, 요 얘기하시죠. 자,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가 나왔는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여기 아주 권위 있는 데죠? 그렇죠. 여기도 매년 얘기하는데 네. 국가 경쟁력 이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이게 국가 경쟁력에서 하락해서 연도를 보면요. 우리가 국가 경쟁 98년에 36위였다가 41위였다 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29위, 27위, 31위 하다가 2011년도에 2011년도 무렵이 누구 대통령 시절입니까? 그럼 저 노무현 대통령 아니가 노무현 이명박 예 마지막 예 마지막 해죠.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2위로 국가 당시에 22위까지 올라갔던 거는 규제 완화를 많이 했던 이유로 올라갑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국가 경쟁력이 좋았는데 그 후에 조금 밀려도 25위까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28위까지 밀렸네요. 자,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IDM, 지금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 그 두 군데서 하는데요. 네. IDM은 정량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딱 숫자 넣어갖고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하는 것은 좀 정성적인 게 있어요. 네.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네. 그런데 거기는 15위가 돼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28위인데 15위도 지금 떨어진 상태고 예, 28위인데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경제 성과. 경제 성과. 20위에서 27위로 경제 갔어요. 경제 성과가 작년에 20위였었는데 1년 만에 말아먹어서 예. 27위로 7 나라나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저 안에 이제 세부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 경제 성과 예. 안에. 안에도 보면은 네. 무역 부분이 45위로 내려가. 아,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지금 제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45위. 60개국 중에 45위예요. 기업도 그렇게 때려잡는데 뭐 될 리가 있습니까? 네. 아, 그래서 저게 참 이 뭐 내부를 보면 25, 8위에서 27위 내려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쭉 지금 그래프 나오신 거 보면은 점점 저 내려가는 그 저 부분을 어떻게 네. 다시 돌릴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28등 하는 게 27등 하는 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아, 이런 태도들은 절대 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우리를 추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태국이 우리나라 태국한테 밀렸어요. 우리가 네. 그런 경쟁력을 지금 저기에는 에이. 저기에는 아시아 쪽에는 15개 나라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9등했습니다. 9등. 창피해서 이제 나 해외여행 못 갑니다. 그러네. 태국한테도 네. 밀렸어. 태국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정부 효율성. 정부 효율성이 29위였었는데 작년에 네. 31위로 또 주저앉았네요. 저는 정부 재정은 뭐 쓰는 거는 좋으나 그것이 너무나 좀 방만하게 쓰인다는 그런 경고등이 켜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막부리잖아요. 막부리는 건 이제 지금 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금 저 네. 신호등이고요.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좋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업 효율성이 43위에서 43등에서 34위로 기업 효율성은 올라갔네. 네. 왜 올라갔겠어요? 기업 효율성은 어떻게? 인건비가 주니까 그렇죠. 사람들 잘라서. 아, 그리고 사람을 잘라서. 예, 그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다 뭘로 하겠어요? 자동화하고 기계화하고 아. 이러니까 기업 효율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 사람을 잘라버렸으니까. 슬픈 숫자예요. 저게 슬픈 올라가는 숫자네. 자체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는 뭐 우리가 인프라 투자들을 안 해놓으니까 저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늦게 이프라 투자할 돈을 복지 이런 데 막 현금 복지로 돈을 뿌려서 그런 게 아닙니까? 안 되지. 그리고 저 이명박 뭐 박근혜 시절에 그 뭐 4대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목건설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서 뭐 죽을 놈 살릴 놈 했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SOC에 예타 예비 타당성 검사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그게요 260조예요 다 합하면요. 그 저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가야 되는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뭐 28위, 27위의 순위의 문제보다는 지금 쭉 내리막길, 내리막 언덕길을 내려오는 저거를 다시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2011년에 22위까지 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를 한 거예요. 네. 규제 완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냥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치고 올라간 저 부분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면은 해야 될 게 분명히 그냥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국내에서 뭐 지금 양 진영으로 나눠서 이 소주정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외국에서 보는 눈도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008년 이때 노무현 대통령 때죠. 네. 이때 최하위였네. 32위였다가 문재인 대통령 와서 그 최하위를 따라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네. 그럼요. 아, 저 그리고 참. 이제 지금 사실 뭐 나온 보고서 지금 얘기를 다 안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제일로 어려운 것은 네. 사실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고 아까 세계 뭐 경제 포럼에서 나온 네. 숫자들을 보면요. 네. 노동시장 관련해서 노사관계협력이 네. 140개국 중에 네. 124등입니다. 140개 나라 중에서 124등이야 노동관계. 노사관계가. 노사관계. 예. 이게 그다음에 정리해고 이 뭐 네. 하는 그 유연성 네. 그런 114위. 그러니까 노조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니 그러다 보니까요. 노총에 말려서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이런 저 경제 성과, 경제 효율성도 다 나옵니다.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뭐 굉장히 좋은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네.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2018년도가 사상 최고치를 갑니다. 아니, 근데 국내에선 투자 설비가 마이너스 10.8%가 가잖아요. 그냥 해외로 나가는구만. 그냥. 해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런 숫자들이 예. 뻔히 우리 같은 서생들도 아는데, 나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 읽고 있으면 아니,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우파가 조작한 거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여기는 저 공산국가도 아니고, 여기 중립국가잖아요, 중립국가. 스위스에서 그 유명 대학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참고로 보면 미국이 국가 경쟁력이 1위네요. 아니, 1위에다가 3위로 떨어졌어요. 3위로 떨어지고. 예, 싱가포르 아, 1위로. 싱가포르 1위, 홍콩. 야, 그다음 4위 스위스, UAE,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전형적인 선진국들이. 근데 중국이 국가 경쟁력 14위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단하네요. 이게 저 숫자가 이제 우리가 뭐 딱 한 해 당해 년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트렌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추세. 예, 추세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 예, 떨어지는 추세면 자, 그러면 내부에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3년째 오고 있는 뭐 이 경제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뭐 다 저 경제가 좋다. 예, 경제가 좋다 그러고 OECD에서 경제 성장률 1위라고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자꾸만 갖고 있는 경제 인식. 알잖아요. 소주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소주성 임금 잘못된 거고 소주성장 소주 이거 소주 참 소주 얘기하면 소주는 네? 좋아하는데 소주 성자가 붙어. 아, 그러니까 그 소주성이 나올 때 나왔던 영화가 안시성이거든요. 안시성이 함락이 안 되잖아요. 안시성보다 더 견고했던 게 견고한 게 지금 소주성이 됐고요. 네. 저 뭐 지난 시간에 나와서 우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예? 아 우유 좋은 건지 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우유를 못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유당을 분해 못하면 우유 먹으면 락타아제 때문에 바로 설사하거든요. 에이,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뭐 아까 환율 관찰 대상국도 그렇고요. 지금 국제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거. 예? 이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 그러면 이쯤이면은
어떤 얘기가 정부 당국 입에서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돌릴 것이냐. 그렇죠. 뭐 얘기 등등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 예의주시하겠다. 관찰하겠다. 이거 땡이에요. 지금 오늘 발표한 아니, 거 보면. 미사일 쐈는데도 그거 검토하고 관찰하겠다잖아요. 그러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뭘 그래. 아, 그래서 저게 진짜로 큰 지금 뭐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네. 그것을 무시하면은 진짜로 우리가 에, 뭐 이 경제가 어떤 식으로 뭐 흘러가는 거에 대한 이 국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뭐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에, 뭐 바라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네.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드는 이거는 100% 국내 경제 정책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네.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여기 경제 성과 주저앉았고 정부 효율성 주저앉았고 기업 효율성 왕창 주저앉았고 네, 인프라도 주저앉고 다 이렇게 해서 국가 경쟁력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노무현 정부 때 최하위였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